한의원에서 약을 먹는다 하면 보약부터 떠올리는 분들 계시죠? 저도 주변에서 보약을 언제 먹으면 좋겠냐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. 답을 먼저 말씀드릴까요? 몸이 허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약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 몸이 허한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첫째, 기가 허한 경우입니다. 둘째로는 혈이 허할 수 있습니다. 셋째로는 음이 허한 경우를 들 수 있고요. 넷째는 양이 허한 경우입니다.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몸이 허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보약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. 예전에는 봄, 가을로 나누어서 보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. 일리가 있습니다. 봄에 몸을 보호해서 더운 여름을 이기고 또 가을에 몸을 보호해서 추운 겨울을 이기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던 거죠.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몸이 허하신 분들은 계절을 따지기보다는 언제라도 보약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또 보약을 드시고 싶어도 농약과 중금속이 있어서 왠지 한약을 먹기가 꺼려진다고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. 지금은 농약과 중금속이 완전히 제거된 파우더 한약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러므로 농약과 중금속 걱정 뚝 끊으시고 가까운 한의원을 방문하셔서 보약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.